Enjoy. 도쿄에 상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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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훈상, 신훈상. 야. 야, 형식이한테 전화해. 형식이. 아직 연락 안 했어, 형식이한테? 어. 어? 은지도 맞지? 야, 은지가 여기 와 있었구나. 야. 빠져든가. 바보야. 아빠가 왜 고민인지 알겠네. 친구가 나쁜 사람이가 많아요. 아. 친구도 중요한데 네 실력을 쌓는. 형, 어, 들고 싶어. 네가 안 줘서 안 해요. 일장기로 오해 안 하겠죠? 저희가 동포들 응원하러 온 거 아닙니까? 제일 동포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네. 해결해 드리기 위해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동식께 비나이다 대까지 진출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동포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어떠루 건강하고 웃지 마. 야. 아,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이친 산신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쿄에서 비나이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해까지 나왔는데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동포 고민 시원하게 시원하게 오 시원하게 오 시원하게 해결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 건강은 재물은 사업은 연애운 모두 폭발하게 하시고 해동포들 모두 성공해서 전세계 대한민국 기상을 드높이게 해주시고 시청률도 대박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니코니코니 니코니코 삼겹장 동작구 오갱기 대사 신통방통 장신 만사에게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트립 뱀뱀뱀뱀 미칠 듯사 아침이겠지 아직 그러니까 반발해. 왜 안 써주는 거야 도대체? 무엇이든 물어보사 인도교 보살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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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만나보러 저희가 가봐야죠.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et's go! Let's go! 결혼은 몇 살 때?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어디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혼에서? 저랑 사귀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다고. 최악인데, 그거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 무엇이든 물어보살! 갑자기 혼자. 옛날 감성, 옛날 감성 있잖아요. 아마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야에 나오면 무조건 흔들어 제껴야 돼요. 자, 지금 저희는 도쿄돔 시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야구장도, 놀이공원도 있고, 저 보세요 뒤에 지금 막, 와 대박입니다. 예. 오늘 여기 현지인들의 고민을 저희가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어디서 하느냐? 바로 저기. 대관람사 보이시죠? 저기서 저희와 함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초밀착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한 시간은 대관람차 한 바퀴가 끝이에요. 한 네. 바퀴 도는 시간이 길게는 10분. 10분에서 11분이라고 하는데 선조 오늘은 못 하겠는데? 뭘요? 가. 아. 왜냐면 저 꼭대기에서 가라고 해도 뭐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텨야 돼요.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물어보살!
이게 왜냐면 우리 이거 흔드는 것처럼 가시죠. 가시죠. 세연아라. 아니 좋아. 간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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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자, 이름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 미사라고. 미사. 어, 일본 사람? 네, 일본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간호사요. 일본에서 간호사예요. 아니 근데 한국말 어떻게 이 정도로 잘해? 아, 유학했었어요. 한국에서? 네, 한국. 어디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네. 오. 근데 한국 유학을 얼마나 했는데? 1년. 1년 했는데요? 어, 한국말 이렇게 한다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온 건가? 아니면? 네, 처음에는 빅뱅. 어, 빅뱅? 빅그방구? 빅그방구. 이제 만났어. 그치. 어찌됐든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지금까지 사귄 남자가 3명이 있는데요. 그 이성에게 바람 맞지 않은 여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 바람을 맞는다는 게 뭐지? 계속 차인다고? 약속을 해놓고 남자가 네. 안 나오거나 저랑 사귀고 있는데 다른 이유. 바람 핀다. 바람 핀다고? 아, 바람 핀다. 바람 핀다고? 아, 네. 나쁜 놈. 바람을 핀다. 아이고.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몇 번, 세 번 사귀었다고? 제대로 사귄 사람이 3명.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연애하고 있어서 그거 합쳐서 4명인데. 근데 그 앞에 전부 다 싹 바람을 폈어? 전부 다 아니고 아.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사귄 남자. 아. 앞에 둘이 바람 폈다? 네, 근데 그 두 번째로 사귄 그게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나이가 어떻게 돼? 위? 아니요,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한 살 어렸어요? 어, 연아. 제가 22살 때였어요. 그렇게 21살 때네. 2년 동안 사귀었었어요. 근데 사귀면서 5번 정도 바람 폈었어요. 아, 진짜? 그 사람이 잘생겼지? 네, 잘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지? 네. 그게 비끄러 뱅구 스타일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 바람 핀 거를? 그거는 처음에는 언어 교류 어플을 했었는데 그 사귀어서 저는 안 했었어요. 삭제하고 그랬었는데 그 제 친구가 그 미사 남자친구가 그거 아직도 하고 있다고 뭐 결국은 다른 여자랑 그 연락하고 그 여러 번 있었고 마지막으로 여자한테 제가 연락 받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인가요? 뭐. 아, 네, 그런 아. 거였어요. 네, 여자친구예요 라고 했더니 어, 제가 여자친구인데요? 아.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랑 그 여자는 같이 살고 있다고 3개월 정도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동거라고 있다고? 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거를 말했어요. 어, 그때 뭐야? 아니, 그거는 사귀는 게 아니라 300만 원 정도 빌려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그 여자가 집이 잠깐 지금 없어서 예.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왔다. 맞아요, 맞아요. 개 말같이 하는 얘기예요. 개똥 같은 소리고. 너 걸려도 봐줬지? 그치? 그러니까. 연사하면 안 돼. 용서를 뭐 그거 그러고 용서해도 또 그래.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도 바람을 펴? 지금은 아니요. 어, 지금은 그래도 안 피우. 아마도. 아마도? 네, 아마도. 아마도? 네. 근데 지금 아... 자, 잘 들어봐. 그러고 있기에는 우리 미사의 청춘이 너무 아까워. 미사가 뭐가 부족하다고? 청춘이 아깝다. 어? 지금 남자친구하고도 잘 지내고 해보고 그래, 네. 이상한 수작을 떨거나 이러면 그냥 차버려. 어, 차버리고 네. 다른 사람 만나고. 네. 냉정해서. 알겠습니다. 배우셔야 돼, 무조건. 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귀기 전까지 좀 신중하게. 이사가 친구랑 너무 좋아해요. 너무 이따가 되지 말고 친구를 오래 지켜보고 반갑게 사귀자. 근데 그렇게 너무 티 내고 그러지 마요. 근데 이제 이 정도 한국 오면 이 정도 한국 오면 우리 같은 채널에서 연애의 참견 있거든? 그걸 봐. 그래. 그거는 연애에 도움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거 보라. 유튜브에서 볼 수 있죠.
화이팅하고 항상 응원할게. 미사 알았지? 네. 미사 이러면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그럼 진세 하츠노 관람샤다요? 네. 진세 하츠노 관람샤니 사 나야미 소단스를 때 스고이 거다. 소다네. 나카나이 형이네. 안녕. 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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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인생에서 본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야. 안녕.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네, 맞아요. 엄마가 일본 분이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오종현입니다. 오종현, 네. 뭐해? 지금 일본에서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름 치카코. 치카코. 아, 한국말 알아듣긴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알아듣긴 하시는 것 같아요. 대충 그냥 감으로 때려. 지금 뭐 하고? 지금 뭐 하고? 아, 주부. 얘는 이름 뭐예요? 네, 나니 스테르나. 이름? 하라예요. 하라. 우하라. 하라. 안녕. 하라 괜찮아. 어, 미안해. 하라 줄까? 하라 줄까? 하라 줄까? 하라 줄까? 하라 줄까? 그래. 무슨 일로? 저희가 일본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지는 7년 됐고 실제로 만난 건 13년 정도 됐는데 지금 아직도 한국어를 못한다는 사실이 처음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한국어를 못하는 상태로도 괜찮은가? 라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제가 일본에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로 입국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그때 와서 우연찮게 만나서 그게 연이 되어. 아 미인이신데 아내가. 아 미인이신데 아내가. 뭘 알아도 이런 건 알아도 이런 것만 알아도. 아니 근데 남편이 한국말 계속 할 텐데 전화를 하든 뭐 누구랑 뭘 하든.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13년 동안 대충 들어도 뭔가 뭔 좀 할 수 있을 텐데 왜 뭔가 나제 날아와나의 이유가 아니 출산만이 날아왔대 있다는데 출산 전에는 자기가 배우고 있었는데 출산하기니 이까 야매테 시마테 출산하고 나서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때 그만두게 아, 그치, 되어서 그치. 그러면 시댁에 가면 어떻게 조금 한국어도 조금 한국지 않은 한국어와 번역 아니 근데 말을 아직 못하지. 말을 조금씩 하는데요. 근데 저 확실히 일본어를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별로 이제 전혀 강요를 안 하시다가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 아기는 엄마의 영향에 의해서 점점 일본어를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 야, 짠, 이제 니도 좀 한국말도 좀 하고 해야 될 낀다 하면서 옆으로 슬슬 찔러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특이한 케이스거든. 왜냐면 보통 일본 분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가장 좋은 코스는 한국 드라마 보다가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빨리 배우는 길은 사실 한국 남자랑 사귀는 게 제일 빨리 배우는 거지. 그렇지. 내가 볼 때는 본인이 관심이 굳이 없어요. 한국 치카코는 아무 불편이 없어. 치카코 후배요. 후배나도 그렇고 만나 끝나니까. 아,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와 후배와 관계. 일본에 있을 경우에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느끼니까. 저도 사실 불편함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기는 아빠의 나라에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이제서야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아직 어려서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엄마 말은 무조건 할 거고 아빠가 얼마나 자주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릴 때 두 나라의 말을 동시에 하더라고. 거의 다. 무조건.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아내가 안 배우니까 딸한테 교육을 해줘. 그러면 이제 된다고. 엄마 당연히 엄마가 뭐 한국어를 할 수 있어도 왜냐면 엄마가 얘랑 얘기할 때는 당연히 본인이 편한 말을 쓸 거고 예. 네가 얘 붙잡고 앉아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나라 말을 다 하게 될 거지. 그지? 아이고 아이고 그지?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가와이 가와이 이 하라짱가 아기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좀 이거 한번 내가 뽑아줘야 되겠다 그 설명해줘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가족의 미래라고 가족은 미래이 됐어
이래. 네. 내가 내릴까나. 엄마가. 아, 네. 오, 이렇게 또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내가 걱정이 돼. 아, 야. 야. 어까네? 어까네. 어까네. 앞으로 돈 잘 벌고 잘 산다니. 어까네 모치데스. 요깟다네. 어까네 언니와 困らないって. 자, 그냥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어까네만 있으면 하락장 다 할 수 있어. 행복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락장 바이바이. 하락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이름? 이름은 노지마 타카유키. 타카. 아, 노지마 타카유키. 타카유키. 우리 한국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네네네. 지금 무슨 일? 지금은 웹 관련된 개발 같은 거. 웹 개발. 네. 아니, 근데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운 거예요? 고등학생 때 수학 여행으로 춘천에 갔어요. 그때 학생들이랑 교류회가 있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서 뭐 유학한 적은 없고? 유학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한다고?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한국 와이프가 있어요. 이거 봐봐.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렇게 더 잘하지. 이유가 있었네. 한국말 잘하. 아 근데 오늘 무슨 일로? 오늘은 요즘 K-POP가 너무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도 K-POP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90년대 발라드 같은 거 너무 좋아해요. 80년대, 90년대 이게 너무 좋아하는데 친구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함께 좋아해 줄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어떤 노래 좋아하는데? 제일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건 뱅크 가질 수 없는 너. 술에 취한 내 목소리 콘톡 생각나. 아니 근데 지금 몇 년생이지? 84년생. 아니 근데 84년생 일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너를 어떻게 아는 거야?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공일업이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수학 여행 갔을 때 너무 네네 일본에서 어떻게 음악을 들어볼까 했는데 밤에 이렇게 주파수 돌리면 작은 한국 라디오가 나올 때가 있어서 그걸 맨날 듣고 있었어요. 와, 또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 자탄풍. 자탄풍. 와. 너에게는 야, 근데 아내는 80, 90년대 발라드 안 좋아해? 아내는 노래랑 같이 춤춰야 되는 그런 노래들이. 형, 이게 되려면 본인이 노래를 잘 불러야 되니까 가질 수 없는 너 한번 불러봐. 그래. 내가 기타를 쳐줄 테니까 스크린샷을 했거든요, 형. 이걸 알 것 같아요. 코드 있네? 코드 있네? 그걸로 해줘? 또 키 맞춰서 왔구나, 이게. 지한 네 목소리. 여기, 오케이, 오케이.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왔던 날그밤 이미 한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너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이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윗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그렇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랑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이 못하잖아. 잘하네. 내가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마이크 하나로 모여서 부르는 게 진짜 꿈이었어요. 맞지 맞지. 일본에서 그런 거 잘 안 하나? 아니요 아니요. 행복하다. 근데 문제는 진짜로 같이 교류할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맞아요. 그게 없다 이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도 확신을 못 하겠어. 이런 거를 좋아하는 동호회가 있는지. 아니 그러면 글도 한글로 글도 쓰나?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아내랑 아내 친정 갈 때 한국도 갈 거 아니야? 네네.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아 그건 있어요. 노래 부르기 동호회라고 그 만나요 한국에서는. 그 회장 같은 사람이 자기 그 사무실에 노래방 기계 갖다 놨어. 쇼파에 쭉 둘러 앉아서 자기 소개하고 그렇지. 노래 부르면 본인이 원하는 노래를 그냥 해요. 근데 다 박수 쳐주고 시대를 그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에 박수 쳐주는 거니까. 한국에 그게 있어 모임이. 그러면 거기 가입해. 한국에 뭐 매년 몇 번은 갈 거 아니야 한두 번은. 그러면 계속 교류하다가 한국 들어가면 딱 며칠 사이 이걸 부르라고. 그러면 돼. 그럼 되게 좋잖아. 연습하고 한국 가서 한번 부르고. 해결됐지? 해결됐고 우리 요거를 마지막으로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봐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90년대, 80년대 이런 바라도 좋아하는 분 저에게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마무리야. 기가 막히는 마무리였고. 와. 네 바퀴 돌았어. 네 바퀴. 네 바퀴 도는 거는 진짜 무리 됐어. 무리. 안녕하세요. 어서 와. 그래. 네, 앉기 전에 제가 이게 작은 또 선물을 하나 미안하게. 맛있는 것도 감자 같은 거 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아 편하게 앉지 편하게. 아 편하게 앉지 편하게. 이게 편한데. 약국자도 아니고 왜 무릎을 꿇고 앉아. 네. 스카처럼 또. 버릇이 안 돼서 이게 버릇이 안 돼서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아. 옆으로 앉아. 옆으로 앉아. 옆으로 앉아. 양반 다리가 버릇이 안 돼. 편하게 이게 전 이게 편해. 자, 이름? 네, 저 민경환이라고 합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마흔. 마흔. 네. 뭐해? 지금 저 오키나와에서 그 여행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행업. 그렇죠. 오늘 오키나와 어떤 풍으로 이끌 온 거지? 네, 오키나와 오죠. 오키나와 하와이네요, 거의. 그러면 여기 교포야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간 거야? 아, 저는 2008년부터 이제 일본에서 와서 16년째. 오, 꽤 오래셨네. 한국에서 태어나고 가족들, 부모님 다 한국에 계세요. 그래. 결혼은 아직 안 했고? 네, 결혼은 했고요. 아, 결혼했고? 네네. 일본 사람하고? 네, 와이프는 일본 분이시고.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양반 다리가 안 돼서? 그 제일 큰 고민이 지금 제가 3대 독자 장남이에요. 아이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족들이 다 계신데 네. 제가 해외 나와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 그런 말 그냥 가족이 함께 뭘 살고 싶은 거지 그지? 보고 싶어 그거야 그냥 왜냐면 유일하게 아들 독자 하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매일 나가 있고 통화만 하고 그러니까는 그지? 일단은 고향이 어디야 지금? 저 경기도 파주. 파주야? 파주? 아니 근데 그러면 요 이제는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네. 아 갈 수 있어도 뭐 바빠서 못 간다 지금. 너무 바쁜 시즌이니까. 오키나와는 겨울에는 조금 아니 겨울에도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또 손님이 몰리나? 네 골프나 그런 거 치러 많이 내려오세요. 계속이래. 아니 근데 일이 지금 저 여행업이 잘 돼? 어때? 그쵸 지금 엄청 바빠서 오키나와도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근데 그동안 16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어때 경제적으로는 좀 괜찮아? 네 경제적으로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아무 문제 없이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집에서 자꾸 오라 그런다고 집 한국 가면 저기 뭐야 한국 가서 할 일이 있나?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걱정인데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뭐 한국 오면 다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일자리도 소개시켜주고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0에 갑자기 어디를 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읽어놓은 어떤 삶의 터전이 여기 있는데 아무리 뭐 3대 독자라도 아니면은 네가 자주 가는 게 힘들면은 부모님이 좀 자주 오시면 그렇게 좀 네가 기회를 만들면 안 되나? 한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와서 좀 쉬다가 놀다 가시라고 그렇게 좀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또 대가족이다 보니까 몇 명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그 밑에 고모가 네 분이 계셨는데 고모가 네 분이 계셨는데 근데 고모는 알아서 와야지 무슨 뭐 그 사람들까지 다 불러 저희 고모들도 저희 부모님 같은 그런 관계여서 아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거 다 부르니 거기는 또 저기 뭐야 자기가 자비로 오라고 든가 뭐 해가지고 근데 뭐 아니 부모님도 좀 안 놀러 오시고 네 가끔씩 오시긴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지 한 3년 4년 정도 되어가고 너 가장 최근에 간 게 언제야? 최근에 간 게 2019 코로나 있기 전 1년 정도 전. 아 코로나하고 뭐고 간에 2000 몇 년? 19년이었나? 4년 전에 갔어? 네네. 그러니까 이러네. 그래 맞아. 근데 네가 너무 안 갔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씩 갔거든.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무슨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 아르헨티나 무조건 되게 좋아하네요. 아르헨티나 가서요. 아르헨티나 팬이에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멀다라는 얘기. 근데 이제 네가 생각해도 꼭 가야 될 때도 안 간 적이 꽤 됐지? 그쵸. 제가 그때 2019년 마지막에 한국에 갔을 텐데 저희 큰 고모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큰 고모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그렇게 고모가 니네 부모님처럼 뭐 너를 아껴주셨대 못 간 건 아니에요 갔는데 제가 좀 하루 늦게 가게 돼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못 구해서 여행사 하는데 비행기 티켓을 못 구해? 아니 그때는 여행사에서 일 안 하고 아 그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얘가 또 실수를 많이 했네 보니까 아 너 팔순잔치에도 안 갔어 할머니 팔순잔치? 아...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야. 아 왜냐하면 처음엔 이사연이 아 그래 뭐 저기 그냥 괜히 보고 싶으니까 와라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팔순에는 갔어야지 네가 아마 그럴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귀한 손자라고 또 3대 독자 뭐 이런 옛날 어르신이니까 내가 팔순인데 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경환이가 안 와? 수영을 해서라도 와야지. 어? 다 때려치고 오라 그래. 뭐 이렇게. 맞아. 너 이거 저기 할머니 갖다 드려. 아, 아니 그걸 제가 따로. 야, 받지 마. 너. 근데 나 진짜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 네. 3대 독자 그렇게 되게 따지고 그런 집인데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에 암소리 안 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가 없어요. 아, 와이프가 근데... 니네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 없겠지. 아니, 그쵸. 코로나 때 이제 만나서. 뭐하네. 갈 수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누구랑 사는지를 안 보여줬다고? 아, 사진은. 아, 사진은 막.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할머니 팔순에 그래. 코로나 때 못 갔어. 오케이. 인정. 야, 일본에 있는데 부모한테 와이프를 안 보여줬다는 게 말이 그건 너는. 안 돼, 그건 안 돼. 야, 내가 네 엄마 아버지라도 야, 다 때려치고 오라 그러겠다. 이 정도면 너 아내한테도 잘못하고 있는 거 경환아. 네. 아내 부모님한테 인사 드렸지? 일본이니까. 아, 네, 저는. 이건 너 진짜 잘못한 거야. 그래, 네 와이프는 뭐래? 기회가 되면 같이 한국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는 거는 말은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네, 그쵸. 병환이랑 같이 사는 우리 며느라기도 보고 싶어하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냥 그럼 보여줘야지, 그치? 아, 네, 다 제 잘못이. 네가 그래서 무릎 꿇고 사는 거니? 네가 그래서 무릎 꿇고 사는 거니? 어? 네, 그러니까 그렇지, 병환아. 물론 너도 낯선 곳에 와서 열심히 또 자리 잡으려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못 간 건 아는데 우리가 꼭 인생에서 빠지면 안 될 일들은 있잖아. 할 도리는 해가면서 일을 해야지. 어? 그리고 요즘 너도 네가 더 잘 알겠지, 여행업을 하니까 급하면 당일치기도 충분히 가능해. 알지? 어? 아니 가만 생각해. 여기 저기 토요일 날 일하니? 아니요, 쉬어요. 일요일 날? 쉬어요. 아까 토요일 날 갔다 일요일 날 와. 금요일 밤에 가서 일요일 날 저기 뭐야 저녁에 오면 되잖아. 2박 3일.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뭐고 간에 다 떠나서 앞으로 한 열흘 안에 한국 가서 할머니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와이프 인사시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와. 그리고 이제 네가 일본에 계속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왜 내가 일본에서 살아야 되는지 설득을 시켜드리고 직접 얼굴을 뵙고 잘 말씀드려. 네네. 저 보고 집에 계신 할머니하고 부모님한테 인사드려. 사과드려. 네, 그렇게 진짜 뭐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일본에 살면서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네, 와이프 또 한번 실제로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도 못 드렸고 그리고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도 바로바로 제가 또 장남인데 참가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바빠도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 네. 자, 하나 뽑아봐. 네. 자, 야, 이게 호박이 덩굴채 들어오는. 이게 다 가족이란 말이야. 연결돼 있잖아. 다 이렇게 소중하게 뭔가 복이 많이 들어오나 보다. 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럴 때 한번 가족 한번 돌아켜보고. 가족한테 잘해. 그래, 그래요. 너 지금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네, 진심이야. 네, 그쵸, 네. 들어가. 아, 네, 감사합니다. 빨리 가, 한국에. 아, 네, 어?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가. 파이팅! 그래, 행복해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많이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앞으로 신경도 많이 쓰고 더 잘해야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솔직히 10일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올해 안에는 네, 무조건 가겠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많이 소홀했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이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편하게 앉아요. 자, 이름? 강대옥이요. 저 40살. 41. 완전 동안이네. 그쵸. 뭐해? 저는 IT에서 인사부에 있습니다. 그래. 이름? 이름 도모에라고 하는데. 도모에? 네. 아, 일본 분이. 네. 오. 오케이. 몇 살? 36살입니다. 36살. 회사원이에요. 같은 회사? 같은 회사? 아니요.
근데 한글을 어디서 배웠지? 대학생 때 혼자서 좀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안 왔고? 네. 그러면은 드라마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K-POP 드라마 그런 거 관심이 그치, 많아가지고 관심이 있는 예, 빠순이었어요. 아, 드라마? 예, 빠순이었어요. 아, 드라마? 엄청 쫓아다녔어요. 누구? 슈퍼주니어가 너무 좋아요. 슈퍼주니어? 네. 슈퍼주니어가 너무 좋아요. 슈퍼주니어? 네. 슈퍼주니어? 누구 제일 좋아해요? 규현이 액트 규현이? 규현이 규현이? 나 베스트 프렌드인 거 아시죠? 네. 어, 네. 우리를 슈퍼주니어를 알면 우리 알겠네. 아, 네. 아, 나는 규현이랑 많이 하잖아 또. 네. 와. 그래, 무슨 일로 왔어? 고민이 뭐냐면요. 저희가 원래 세 명이 있어요. 우리가 게스트. 화려한 싱글이로 해서 독특한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화려하게 싱글로 살자 했는데 제가 이제 1년 반 전에 저는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와. 그리고 또 한 명 있거든요. 그분도 지금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결혼 얘기가 나와요. 혼자 남는구나. 토모해. 얘가 예쁘고 성격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도 잘하고 진짜 괜찮은데 남자친구를 못 사겨. 남자친구를 못 사겨. 그래서 지금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갔다 와도 좋으니까 우선 가라고. 갔다 와도 좋으니까 우선 가라고. 에이, 이게 뭐야. 갔다 오면 안 되고. 갔다 오면 안 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강남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쿄에서 하고 있거든? 아니,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남자친구가 없는 걸 그걸 우리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온 거라니까. 일본에서 못 하니까 한국에서. 근데 본인은 왜 그러면 이렇게 좀 오랫동안 누구랑 연애를 잘 못 하는 것 같아? 이유가 뭔 것 같아? 이유는 제가 연락 자주 못 하는 타입인데 제가 그러니까 남친과 너 왜 연락 안 해? 아, 남친 삐진다? 네네네. 아, 근데 왜 연락을 잘 안 해? 그냥 봐서 아, 네, 알았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못 하니까 나중에 하자 그렇다면 너무 지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36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남자친구 없었어? 있었겠지. 있었는데 언제 헤어졌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30대 5년 전에? 오, 5년 전에 꽤 오래 혼자 있었네. 그 뒤로는 뭐 소개팅이나 뭐 이렇게 누구 좀 만나지 않았어?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많이. 왜 안 됐어? 근데 왜 안 됐어? 왜 안 됐어?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 아, 좋아한 사람 있었어요. 좋아해서 관심 있었는데 그 사람은 표현을 했죠.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얘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나의 연을 만나러 가겠다. 그리고 제가 한국 오빠도 이렇게 야구부 데려가가지고 야구부를? 네. 무슨 야구부? 사회 야구. 사회인 야구. 네, 일본에. 그래서 그 오빠도 소개시켜줬는데 오빠는 엄청 좋다고 했거든요. 싫대. 왜 싫었어, 그 사람은? 너무 들리는데. 그래, 맞아. 그럼 울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소극적이고 예를 들어서 누가 만약에 서로 썸을 타, 썸 알지? 썸 몰라? 썸을 타는데 좋은 감정이 생기고 뭐 이러면 좀 토메 씨 오늘 뭐해요? 그럼 우리 내일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 뭐 남자가 막 자꾸 이래도 이번 주는 조금 그렇고 뭐 다음번에 조금 뭐 하고 맞아 진짜 똑같아.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 그럼 토메 씨 집 근처에 왔는데 잠깐 가볍게 맥주 한잔 할게요. 지금은 지금 시간이 지금은 좋도 뭐 이러면서 좋도 뭐 이러면서 뭐 좋도 야 똑같아 너 뭐 이러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자꾸 피하고 좀 이런 스타일이지 성격이. 네. 그치? 그런데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뭐가 되려면 누가 나를 엄청 좋다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뭐 표현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좋아? 안 좋아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토모에한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저도 잘... 토모에가 좋아해야 된다니까. 토모에가 좋아해야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표현한다니까. 그냥 저 어느 정도의 호감은 본인도 그냥... 아니, 근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냥 근데 미칠 정도는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 나쁁지 않다. 쏘쏘쏘쏘. 쏘쏘. 토모에.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는 경우는 없다고. 아니 그러면 외모나 이런 거 어떤 한국 남자 좋아요? 한국 남자도 일본 남자도 다 좋아하는데 얼굴 잘 생겨야 돼요. 아니야. 유연 같은 사람? 유연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유연이도 잘 생긴 얼굴은 아니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유연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아니지, 연예인이라서 그나마 봐줄 만한 거죠. 연예인이라서 그나마 봐줄 만한 거죠. 인간인 나는 나 상관없어요. 예, 그대로. 나는 상관없어요. 예, 그대로. 나는 이 대화에 참가 안 했으니까 뭐 잘생긴 몰라. 거는 잘생긴 거는 희철이 이런 애들이 잘생긴 거. 아니, 유연이도 잘생긴 거지. 그렇게 치면 누가 매력적인 거지. 아, 나 몰라. 나는 아직 이 대화에 난 안 꼈어. 그리고 희철이 이런 애들. 전화 되니? 한번 해봐. 전화 되니? 한번 해봐. 어? 근데 얘 전화 잘 안 받아. 내가 내 전화는 받아요. 정말 비슷하게 지수이랑. 얘도 전화 안 받아요. 아, 얘는 이제 바빠서.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일요일. 요일은 받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러게.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야술 먹거나 지금. 근데 이 중요한 게 끊었잖아요. 잠시 후에 나한테 전화 와요. 잠시 후에 나한테 무조건 전화 와요. 그리고 규현이가 요즘에 되게 바빠져가지고 프로그램 한 6개, 7개 하더라고. 자,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얼굴이지. 솔직하게. 외모? 외모 아니고요. 저랑 속도가 맞아요. 어떤 속도? 내가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니까 상대방도 좀 천천히. 근데 지금 그렇게 천천히 가서 이러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마흔대. 잘 들어. 어? 지금 벌써 얼마 전까지 되게 춥다가 봄이잖아. 하다가 여름, 가을 그냥 또 겨울 1년 그러니까. 딱 지나가. 물론 어떤 사람하고 내가 알아가려면 첫인상은 별로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을 알아가려면 계속 만나야 그 사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잖아. 근데 자꾸 조금 나중에 뭐 자꾸 나중에 이러면 알 기회가 없어. 처음에는 너무 별로였던 사람도 만약에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무슨 아니에요? 왜? 처음에 별로였던 사람을 만날 거예요? 안 만나지. 안 만나는데 안 만나지. 안 만나는데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아니, 완전 별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좋다고 해. 그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그럼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야지. 적극적으로 본인도. 그치. 우리 대옥이 언니는 지금 결혼했잖아. 네. 그 사람은 아주 딱 우와 네. 진짜 너무 완벽한 내 이상형이었어? 저는 그 사람은요 제 리스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근데 맞아요. 보다 보니까 근데 행복할 거야 더. 네, 만족도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찌 됐든 무슨 기회가 생기면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도록 노력을 해봐라. 난 토모에가 올해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참. 맞지? 어떻게 망했다. 내가 이게 뭐 꼭 나쁘게 보지 말고 이거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오고 있다라고 봐. 반대로 봐봐, 얘 웃고 있잖아. 얘가 서로 이제 누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네. 늘 그래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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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안녕히 계세요. 괜찮게. 아, 진짜 제가 노력을 지금 부족해 그런 느낌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연애하고 싶으면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가 더 왔어요. 규현 씨랑 통화를 아쉽게도 못했는데 그 얘기하고 싶었어. 네, 규현 씨 일본에 왔을때부터 응원해주세요. 규현 씨의 것을見てたのでちょっと男性にたくさん夢を抱いてしまったようですが 남자친구 찾아서 열심히 頑張るので 응원해주세요. 규현이 지금 전화 왔다. 규현아. 네, 형. 아, 너 전화 왜 안 받았어, 근데? 아이고, 일본어 수업 좀 듣느라고. 일본어 수업하고 싶다고? 형 일본어인 거 알지? 지금요? 보살 촬영하러 왔다가 너무 팬이래, 너. 아, 그래요? 갔어. 타이밍 놓쳤다, 네가. 너랑 통화 한번 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규현아. 아, 형 이제 수요일 날 가서 전화할게. 응. 네, 형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놀자. 촬영 왔다니까, 뭐 재밌게 놀자. 알겠어요. 촬영 잘하세요. 그래, 고마워, 규현아. 네. 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앉아. 아, 예. 이렇게 요 그게 편해? 아니, 이거. 네가 미안해서 그런데. 아, 양반 다리가. 아, 양반 다리 말고 옆으로 앉아. 아니, 옆으로 앉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무릎 펴. 다리 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이름. 저는 김인지라고 합니다. 김인지. 예. 그 39이에요. 39. 뭐해? 지금 그 번역가로 활동하고 번역가? 있습니다. 번역가. 네. 어떤 번역? 한국어 1억? 예, 맞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지? 아, 제가 요즘 그 고민이 있어요. 아.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오셨고. 네, 노역 때문에 일본으로 오셨고. 오셨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 가족이 계속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적은 일본. 국적은 한국이에요. 오, 예. 그러면 저게 제1교포 3세. 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1교포 3세예요. 한국 국적. 근데 제가 원래 조선 국적이었어요, 제가. 원래 조선 국적이었어요, 제가. 아, 진짜로? 근데 그거 조선 국적을 갖고 있으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죠. 예,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일본 국적 아닌 한국 국적을 먼저 바꿨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일본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하면 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국적이 조선이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땐 조선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그다음에 인지까지 조선 국적으로 갖고 있다가 예. 나이를 먹고 한국 국적으로 바꿨다. 네, 20살 때 바꿨습니다. 그때 뭐 아버지나 집에서는 뭐라고 뭐 얘기 안 하셨나? 아, 그 부모님이 부모님이 먼저 바꾸자 한국으로 바꾸니까 따라오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본 적은 있니? 관광이나 뭐? 네, 예. 총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합쳐서. 아, 진짜? 예. 그러면 일 때문에. 일도 했고 그 대학원도 다녔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국적도 가졌고 한국 국적이고 지금은 근데 다시 일본에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뭐 어디에 거점을 두면 되는지 그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이 생겨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내가 정확히 자기 자신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도 심지어 제일교포 2세로 한국에서 뭐 별 아무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는 그 관광하러 관광만 가셨고 뭐 근데 여기 3세야. 그러니까 진짜 본인 입장에서는 난 일본에서 계속 교육받고 일본에서 살았는데 집에서는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그치요. 그럼 학창시절 초중고 때까지는 국적이 조선이었을 텐데 예. 그때는 뭐 동네에서 애들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좀 힘들게 하고 좀 이랬던 게 있나? 네, 있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 차별 같은 거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우선 그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갑자기 손가락질을 해서 저보고 조센징 이렇게 하는 조센징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국적을 알고 나서? 네, 국적을 알고 나서 어제까지는 그냥 친구였는데 좋은 친구였는데 예. 인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어, 난 좀 놀랍다.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랬다는 얘기가 와. 그 우리 친척 그 사촌인데 약혼까지 했는데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역시 안 된다 해서 이제 한국 국적인데도 안 된다. 안 된다. 어, 참. 아니 그 언제적이? 그거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 10년 전인데 그렇게 야, 근데. 결혼했어? 아니, 아니었어. 결혼 안 했어? 예, 안 했어. 아직까지 어, 결혼도 늦었네. 사촌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아... 제가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본인도. 예.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바뀌었고. 아니면 한국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때? 어. 만나봤어요. 아, 만나봤어? 예. 근데 결과가 안 좋았구나. 결과는 예, 한 달로 끝났습니다. 왜? 왜, 왜? 어, 약간 그 한국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표현력이 뭐 떨어지잖아요. 표현력이 뭐 떨어지잖아요. 그 같이 공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거나 말 표현이 좀 안 돼서 말 다툼이 생기거나. 아니 근데 우리랑 얘기하는데 전혀. 지금 늘었겠지. 그때 아 조금. 그땐 조금 더 비슷했어. 아니 이 정도인데 뭘 무슨 뭐 표현 못할 게 뭐가 있어? 뭐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떠나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그런 경험을 듣고 나서 인지 스스로가 자존감도 많이 낮춰 있고 잠깐 눈치 보는 것 같고 그렇거든? 아, 예. 그러지 마.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니잖아. 예. 그냥 네가 한국 사람이 됐지, 일본 사람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내 인생 살면 된다고 보거든, 이제. 너 저기 뭐야, 지금 어때? 경제적으로는 괜찮니? 네, 경제적으로는 예. 벌이도 괜찮고. 네, 그냥 먹고 살기에는. 여기서 일본에서 한다 뭐 아무 문제 없지.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예. 그 결혼 정보 회사가 있거든. 결혼 정보 회사가 있거든. 어? 거기 한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누굴 만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정체성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잖아. 근데 이게 그거를 누구를 만나서 정말 사랑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은 또 내가 어느 나라 뭐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할 정도로 내 머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면 어? 그런 고민에서 다른 행복함으로 그 공간이 채워질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뭐 누가 됐든 간에 네. 어, 내가 봤을 때 멀리서 찾지 말고 토모에나 은지, 이은지라고 네. 와세대 대학 나와서 교육학과 오. 내가 아는 한국인 동생이고 그래?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거든. 약간 좀 어? 말라서 어, 살짝 어. 살짝 그래 있어서 부모애가 아주 좋아할 것 같다는 살짝 어. 있는데 이 사람 완전 일본 사람이에요. 어. 오늘 왔다 갔는데 네. 인물도 좋으시고 이제 자기가 연애를 와. 좀 네. 지금 못한다. 한국말도 잘해. 아, 한국말 네. 잘하고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어. 슈퍼주니어 팬이고 어,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돼. 이혼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갔다 와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 그래 여기가 나이도 36이야 그래서 딱 맞고 그치 그치. 아 그 사진 줘봐. 나. 아니 한류를 한국 좋아하고 아 이 뭐야 이거 사진 찌그러졌잖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거
전혀 다른 여자야. 이거 아니야. 사진이 찌그러졌어. 아, 맞아. 좀 크게 해서. 자, 요런 느낌이야. 아, 괜찮죠. 괜찮아. 네. 정말 괜찮아. 토모해. 네. 보살에 손님이 왔는데 너무 괜찮아서. 약간 규현 느낌, 규현. 네. 일단 토모해가 한번 대화를 나눠봐요. 그리고 일본말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니까 굳이 한국말로 안 해도 되고 둘이 대화를 한번 나눠봐요. 네. 자, 인사하세요, 인사.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소개받았습니다. 急に、なんかいろいろ友江さんの話を今聞きまして、はい、ぜひお近づきになりたいなと僕も思いました。エプト신청エプト신청エプト신청밥한번먹자고혹시괜찮으시면그래어좋아네잘부탁드릴게요신옥구보로오세요신옥구보지금오래오오오오래오래신옥구보로가잠시만요이거전화돌리겠습니다네 하여튼언제가됐든간에한번만나봐요아신옥구보에있네금방들가셨네아유 야진짜웃긴거지금너랑나랑얘기하면서진짜웃긴거하나아까이사람뭐한국말잘한다고우리가막그거걱정했잖아 、네、 한국말잘하고한국문화를너무좋아하고그사람일본사람이고얜누구보다일본말을잘할텐데 우리가왜그여자가한국말잘하는거를걱정했지형뭔지알아봐봐여기서인지야네형뭔지알아봐봐여기서인지야네우리도모르게너는한국인이라는거를나는인식을했기때문에 、네、 너는일본말못하는줄알았어나는너는그럼한국사람인가왜정체성을몰라그러네그치아니그리고네가어찌됐든간에여기서뭐그동안잘살아왔잖아일본에서네할아버지부터뭐아버님까지제일동부로힘든과정을겪으면서여기서또꿋꿋이잘버텨오셨잖아네네그러니까너도당당하게당당하게당당하게지내고당당했으면좋겠고유년시절에받았던상처들이다치유될수는없지만전혀오기수침할필요없이당당하게멋지게살아가기를늘응원할게많은또우리한국팬분들이인지응원많이해줄거야그래어진짜로많이해줄거야감사합니다자뽑아봐진짜자보자민지의인생은짜잔오 여자 어어여자 부인부인이돈이많은가보다부인집차와그러니까는좋은일만생긴다좋은일만생긴다라는거어사랑인지이별인지모르겠지만들어가 신호뽑을까내가볼때는우리가할일은거의다한다했다야이제다했다진짜로최선을다했다우리아예감사합니다행복하고네내고행복해네감사합니다화이팅화이팅감사합니다잘가완벽하네완벽해네감사합니다어키도크네어키도크다니까요그래어내저형들어올때봤잖아괜찮아어그혼자고민을하다가해법을찾을수없었는데대화를해보니까짧은시간내에서해결된것같아요앞으로는한국사람으로서당당하게살겠습니다김민지